이 후회가 진심인지 반성인지 그도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은 굉장히 진심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1년, 5년, 10년 뒤에 이곳에 있게 될것 같다. 최소한 5년형, 10년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로 추측한 거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체념을 많이 했네요. 예, 예. 현실감이 굉장히 큰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박창진 사무장이 나의 화를 풀어줬다면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박창진 사무장에게 어떻게든 좀 사과한다라는 의미를 좀 아니, 그 했으면 좋았을 얘기였을게요. 텐데. 비행기 안에서 현장에 있었을 예, 때, 현장에서 그때. 그때 처음에 이제 여승무원이 그 뭔가 매뉴얼을 잘못 숙지를 한것 같고 이래서 화가 많이 났었는데 사무장이 왔을 때잘 그걸 좀 달래줬더라면, 부사장이니까 그걸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좀 화를 좀 풀어줬으면 그러니까요. 이 그래서 사태까지 그 오지 이해가 안 않았을 가는데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거는 그런 제가 볼 최초의 때는 단초에 대해서는 참뭐 예. 회한이 있을 수 있겠죠. 재판부에 대해서 자기를 좀 집행유예 이런 걸로 풀어달라는 반성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박창진 사무장이 대응을 잘못한 것도 있다. 이런 그렇죠. 취지인데요. 지금 예. 그 재판장한테 그 탄원서를 올리면서 저렇게 하면요. 어느 재판장이 이걸 반성문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걸 갖다가 만일에 예.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런 걸다 생각하면서 올렸다 그러면은 이미 자기는 집행유예를 포기한 것 같아요. 5년, 10년 그러고 하는 집행유예 거 보니까 포기했다. 나 실형이 난다는 게 어떻게 어렴풋이 변호인을 통해서든지 감지를 한게 아닌가. 그리고 자기 예. 할 말을 하겠다. 그 성격이 대단한 것. 만일 저걸 진짜 알면서 내가 실형 살아도 좋아. 그러면서 저걸 올렸다면은 뭐 재벌의 딸답게 뭐 아주 성격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그런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진실한 반성문이라면 참 이번 기회에 나를 참 많이 돌이켜봤다.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 만약에 그때 내가 화를 좀뭐 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박창진 사무장의 나의 화를 화를 풀어줬다면 이거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 근데 같은데요. 정말 반성을 해야 될 곳은요.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이에요. 이 자기 딸과 아들을 그 이문직에 사실은 그 제가 너무 폄하하는지 모르겠는데 별다른 전문성도 없고 사람을 다스릴 줄도 모르는 저런 그 분들을 임원으로 부사장으로 혹은 전무로 이렇게 그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난센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조현아 부사장을 뭐 변호하려는 건 아니고 정말 전략적으로 자기가 집행유예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이 지금 이 상황에서 실형이 나온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회한들 그리고 5년, 10년 뒤에도 내가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어찌 보면 더 솔직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반성 탄원서가 아니고요. 그렇죠. 자기의 그 지금 심리 상태를 재판장한테 그대로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저거는. 예, 어떤 나를, 이걸 봐서 나를 뭐 집행유예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골이라 그랬듯이 좀 강하게 나간 것이다. 나는 이런 상태다. 그걸 그대로 그럼 전해준 마지막에 이 것입니다. 시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적극적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나무라고 부하들을 나무라면서도 뒤에서는 잊어버리는 화통한 상사가 되고 싶었다. 아니, 나무대로 나무라 하더라도, 이, 그 상대방이, 그, 분노하지 않게 나무라 해야죠. 승복할 수 있게 예. 나무라 해야죠. 원래 예. 싸움에서요.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해도 맞은 사람은 기억을 하거든요. 예. 예, 그거를 너무 알겠습니다. 모르네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마지막인데, 언론이 저를 미워함으로 앞으로 제가 대한항공과 같이 갈수 원래 없다는 거죠. 대한항공과 같이 가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이 대한항공의 뭐 대주주도 아닐 것이고 지금 예. 조인하 씨가 대주주일 일은 만무하고 왜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분을 자기 딸이라고 맏딸이라고 해서 부사장까지 앉히고 했는지 거기에는 정말 그 대한항공에서 커서 기내 서비스에 대해서 아주 그 도가 터진 그런 사람을 부사장으로 앉혀야 되는데 이 조인하 씨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